지난 시간에 아토피는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아토피의 증상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토피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건강서적들을 제가 참고로 했고 많은 분들의 치유를 직접 도와드리면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론은 물론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하우들은 이책 아토피 완전증복에 제가 담았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도 이 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좀 무겁다는 겁니다. 아토피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 내용이 방대해서 읽기 어렵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한 책이 바로 이 아토피 디톡스가 답이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토피의 원인과 치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아토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은 두 개의 책 내용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토피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라는 용어는 그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23년 미국의 의사 로버트 쿠크와 면역학자 아스 코카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아토피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상한, 알수 없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토피는 알수 없는 비정상적인 질환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토피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 증상도 피부 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은 물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학의 아토피 치료 목적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방법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논문들을 보면 의학계에서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이유, 면역학적 반응 및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토피를 경험한 부모의 자녀가 아토피를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성인 아토피 환자 자녀의 60%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의 보고에서도 생후 12개월까지의 아토피 발생률은 20.1%였고 그 주된 이유는 어머니의 알레르기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되려면 왜 이전 세대엔 아토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 갑자기 유전 인자가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토피를 경험한 부모의 자녀에게 아토피가 생기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독소가 주원인입니다. 부모가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스테로이드가 자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이라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토피가 저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된 환경이 주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토피가 급증한 시기가 환경 오염이 시작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한국에서 아토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초로, 이때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등이 창궐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장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아파트 보급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야기된 실내 환경의 변화, 패스트푸드나 식품 첨가물로 가공된 식품 등이 아토피 발생과 악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르말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젤, 벤젠, 휘발성 유기화학물, 이산화황, 자일렌 등 수없이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해 화학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피부병, 두통, 구토, 현기증,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내에 유입된 독소가 아토피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와는 충분히 넘치도록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 독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